이거는 뭐 엊그제도 오쇼 할 때, 야 이게 되는구나.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그 이게 손 넣는 게 나오네. 예. 엊그저껜가 이제 오쇼 하면서 봤었는데, 뭐 CES 뭐 박람회 같은 거 있잖아. 그저 전자 제품들, 예. 대기업들 나와가지고 이제 전자 제품 이제 발표하고, 근데 거기 이제 그 LG 투명 TV라 그래가지고 신기술이죠, 신기술. 저는 이제 뒤에가 완전히 고정된 형태로 그냥 이제 뒤에 카메라로 비춰가지고 그 색을 재현해내는 그런 수준인 줄 알았는데 정말 투명이고 뒤에가 예, 보이는 정말 투명 TV였네. 진짜 이제 홀로그램이 나올 것 같아요. 저 디스플레이 기술의 끝판왕이 홀로그램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홀로그램 진짜 그 아이언맨처럼 이렇게 막 마이너리티 리포트 것처럼 이렇게 넘기기도 하고. 홀로그램 기술이 진짜 이제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진짜. 얼마나 편하겠어요? 여러분들 뭐 컴퓨터 할 때도 예, 홀로그램 띄워서 할수 있으니까 예,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어딘가 모르게 묘하게 생긴 이강인의 동료, 파리 생제르맹, 예, 그 소속의 다닐로 페레이라라는 선수가 뭐가 문제라는 거야? 뭔가 좀 눈이 참 특이하다. 약간 AI 같이 생긴 느낌도 좀 있다. 그 눈치 보는 AI 로봇 그 꼬맹이 그 뭐라 그러지? 뭐라 검색해야 되나? 예. 약간 요런 느낌이네. 약간 이 느낌처럼 눈이 생겼네. 불쾌한 골짜기가 있다. 야, 눈이 진짜 특이하네. 기다려 배운 지 얼마 안된 강아지. 아이, 귀여워. 이번에 또 한문철에 올라온 소식인데, 과속 차량에 많이 다친 학생. 50이에요. 제한속도 50도로 해서 50보다 빨라요. 가보겠습니다. 올해가 아니라 작년 9월 사고, 2023년 9월 사고입니다. 속도가 좀 빠르죠? 50보다 빠르죠?
처음도 안 보던데? 제한속, 그러니까 블박 차량이 제보를 한 거겠죠? 제한속도 50km인 도로에서 71.4km로 속도를 냈습니다. 제 잘못 맞아요? 그렇지만 보행자도 핸드폰 보다가 좌우도 살피지도 않고 한꺼번에 1차선까지 뛰어나온 상황은 제가 아무리 주의했더라도 피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지 않아요? 과속 안 했으면은 충분히 세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놀라긴 했었어도. 예. 아, 오래 가지. 그 튀어 나올 때 가고 있는데 조금 일찍 반응했으면은 세울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거리가 꽤나 되잖아요. 한 30m? 25m, 30m 정도 돼 보이는데 이 거리가. 아, 근데 또 차가 워낙 빠르니까. 아이고야. 학생 많이 다쳤습니다. 형사합의도 빨리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저는 제 잘못도 있지만 보행자 잘못도 있다고 생각이 됐는데 과실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형사합의도 해야 되는지. 과속은 12대 중과실이죠? 예. 과속이 문제지. 첫 번째로 과속이 문제지. 인정하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닐까요? 인정하기 싫어서. 동양인이 당뇨에 취약한 이유. 예. 이것도 전에 한번 다뤘었던 것 같은데 조금 다른 자료인데, 자, 이게 서양인에 비해서 한국, 이제 그 한국인이 췌장이 좀 적어요. 췌장이 적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도 좀 떨어져요. 당뇨에 잘 걸리는 이유가 췌장이 약해서인 건 요즘 유명해서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지만, 합병증 쓰나미가 온다. 당뇨가 무서운 게 합병증이 진짜 무서운 거죠. 예,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절대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매우 심각하게 전 국민이 모여서 토론해야 되는 국가급 사태다. 좀 확대해서 가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자, 일단 봅시다. 우리가 먹는 주식이 이제 쌀을 먹으니까 이 백미. 쌀밥부터 보면 쌀 자체가 사실 포도 당 덩어리다. 이걸 주식으로 먹는데 백미밥 두세 공기 이상 먹으면 바로 과부하가 와버린다. 식당에서 비빔밥 한 그릇 때려치우면은 과부하가 온다 이 말이다. 단순히 밥에서 그치지 않고 짜장, 국수 한 그릇만 때려도 한국인 췌장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다. 우리가 평소 먹는 평범한 식당들이 당뇨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뜻이다. 자, 이제 이게 운동 쪽으로도 이어지는데 요새 뭐 벌크업이라 그래가지고 뭐 탄수화물 단백질 7:3 비율로 점진적으로 평소 먹는 것보다 20-30% 더 늘려 먹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근육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육이 이제 찢기고 탄단지 영양소 보충이 이루어지면 근육은 커진다. 이게 근데 그 문제는 그 근육을 키우는 최고의 조건은 근육을 키우는 최고의 조건인 건 팩트야. 그렇지만 한국인의 췌장은 그 방법에 못 따라가는 거야. 이게 지금 수영 선수 그 펠프스 식단의 한 예다. 우유와 에너지 드링크, 피자, 파스타, 샌드위치, 파이. 이게 12,000 칼로리가 넘는 양인데
펠프스가 이만큼 먹는다는 거야. 그만큼 운동도 하겠지만 서양인들은 마구잡이로 먹으면서 벌크업을 해도 된다. 그게 이제 췌장이 따라주기 때문에 한국인을 비롯한 동양인은 저런 방식으로 벌크업을 하면 근육을 키울 수 있더라도 인슐린이 점점 고장이 나버리기 때문에 운동 전문가들은 서양인처럼 식단을 먹지 않고 최대한 당뇨에 걸리지 않게 조심조심히 먹고 있지만 결국 근육을 위한 최고의 방법은 서양인이 먹듯이 해야 매우 간당간당하게 예, 그 선을 넘나들듯이 먹는다는 점이다. 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자, 서양인이나 동양인이나 근육을 만드는 메커니즘은 똑같은데 그걸 감당해내는 기능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가장 큰 차이점이 췌장의 인슐린 기능이다. 자, 그 예시가 바로 이겁니다. 서양인 중에서 이제 뭐 뚱뚱한 사람들 비만 엄청 많은데 이렇게 정말 그 좀 초고도비만 그 이상 말도 안 되는 이런 막 정말 막 몸무게 200kg 넘어가고 300kg 막 뭐 많게는 400kg까지도 막 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거동 잘 못하고 해외 토픽 같은 데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이런 거구 예 정말 그 지방 덩어리 그 잡채인 이런 서양인들 이 비만의 영역 이 비만의 영역에서도 매우 차이가 크다. 동양인은 이렇게까지 못 가요. 비만도 이런 최고점의 비만을 못 찍어 동양인은. 왜냐? 그 전에 죽어요. 그 전에 죽습니다. 예. 그 제가 봤을 때 뭐 이제 인터넷 방송을 제가 또 하니까 인방 쪽에 이제 그 인물 중에서 좀 살 많이 찌고 비만인 사람 중에서 가장 최고점을 찍은 게 이제 원래는 이제 원래는 연예인이셨지만 빅조님 계셨죠. 빅조님도 뭐 몸무게 최고 몸무게 200몇 킬로 이상으로 찍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빅조님이셨는데 빅조님이랑 빅조님 돌아가셨고 빅현배맨 지금 아프리카 예, 그 BJ로 활동하고 있는 그 빅현배맨 같은 경우도 몸무게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췌장이 좋은 거야. 췌장이 버텨주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예. 서양은 저 정도의 초대형 비만이 많지만 한국이나 동양에는 거의 수준이 아니라 전무하다고 볼 수가 있다. 비만의 고점도 힘들다. 저 정도까지 못 가. 그 전에 죽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당뇨 합병증으로 사망하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양인은 저 정도를 감당해낼 수 있는 췌장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인은 저걸 감당해내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탄산음료, 예, 콜라, 사이다 뭐 이런 액상, 과당, 설탕 들어있는 당류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이런 그 탄산음료들 네, 그 인터넷에 그런 글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동양인한테 안 그래도 당을 잘 이렇게 소화해내지 못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종족 특성이야, 종특 설탕의 약함 당의 약함. 이게 이제 동양인 종특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탄산음료가 사실은 서양인들에게 준 신의 선물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우스갯소리로. 예. 설탕, 액상, 과당 엄청나게 들어있는 이거를 하루에 심심할 때마다 마셔버리니까 세 끼 식단도 쌀밥, 국수, 밀가루 이런 거 먹으면서 포도당을 집어넣고 그 당에다가 플러스 안 그래도 그 당을 담당하는 그 췌장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식으로 혹사를 시키면서 음료수까지 마셔버린다. 그러면 이제 췌장이 100개를 들고 항복하면 바로 당뇨가 온다 이 말입니다. 예. 한국인은 현재 집단 자살량에 달려가고 있다고 해도 과하니까 너무 좀 과한 표현이긴 해. 집단 자살량에 달려가고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이 근데 뭐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췌장 기능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것. 당뇨 합병증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뭐 익히 다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예. 뭐 손발 다 자르죠.
근데 그것도 이제 의학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뭐 고압 뭐 삼투압 뭐 고압 그 산소 이런 관에 들어가 가지고 예, 고막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귀 막고 귀막에 이렇게 뭐 하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고농도의 산소로 이렇게 뭐 치료하고 이런 그 의학 기술도 나와 가지고 요즘은 손발을 잘 안 자른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어쩌라는 거냐? 정답은 무엇일까? 뭘 먹으라고 그래서 액상 과당과 쌀밥과 밀가루 섭취를 최대한 줄이고 채식 간간이 육류 섭취 그나마 동양인 췌장에 가장 알맞는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저런 맛있는 액상 과당 콜라 음료수는 서양을 위한 선물이라고 그냥 치부해버리는 게 건강의 지름길이다. 저런 게 전부 서양에서 발명된 식품들이기도 하고 아 저런 건 서양 놈들이나 먹는 거구나 라고 생긴 거구나 우리에겐 독이나 다름없구나 슬프게도 진짜이다 말하는 김에 술도 서양인을 위한 특권이라고 포기하는 게 낫다 이것조차도 알코올 해독 능력이 동양인은 매우 낮기 때문인데 소주도요 서양인은 쉽게 알코올을 해독해버리지만 한국인은 거의 독극물을 마시고 간이 엄청 고생하면서 다음날 널 살려놓은 거라고 보면 된다 숙취 풀렸다가 아니라 아 살아났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아무튼 당뇨는 정말 무서운 병이다 경각심 수준이 아니라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고칠 수 있다 저런 거 아예 못 먹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닐까요? 10대 20대라면 가끔씩 먹는 정도로 조절하면 괜찮지만 이게 괜찮은 편인 거지 췌장에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는 달라지지 않는다 요즘 또 보면은 이제 20, 30대 젊은 당뇨 고혈압 증가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다 이런 거죠 동양인은 제 생각에 아직 좀 덜 진화한 것 같아요. 예. 이게 계속 그 환경에 맞춰가지고 진화를 할 거야. 근데 당뇨가 지금 걸리고 이런 우리 동양인들은 아직 진화가 덜 된 거지. 근데 이제 당뇨로 많이 죽고 나면은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우월한 유전자들만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종이 발전하잖아요. 예. 진화하잖아, 진화. 나중에 이제 당뇨를 극복할 수 있는 췌장을 가진 동양인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예. 근데 그 진화가 이제 이루어지려면은 우린 다 죽어야죠. 예. 그런 거죠. 이 글 실베에 있는 글인데, 랄프야. 요거 실베에 있는 원글을 좀 갖고 와봐봐. 거기에 좀 더 추가된 내용이 있어. 동양인의 특징과 서양인의 특징에 대해서 뭐 이렇게 더 추가 설명이 있는 게 있거든. 그거 좀 갖고 와봐. 이거 뭐 당뇨로 검색하면 나올 거야. 차에 비유하더라고. 되게 괜찮은 비유였어. 좀 더 동양인 서양인 부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서양인과 동양인의 장단점. 예, 이어서 자, 서양인 장점. 힘이 좋고 엔진 성능이 우수함. 문제점으로는 이제 매연을 많이 뿜어서 냄새가 난다. 아, 그리고 기름값을 많이 먹는다. 연비가 좋지 않다. 비효율적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서양인은 냄새가 많이 난다는 거죠. 냄새 나는 특성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서양 같은 경우 이제 데오드란트 이런 거 그 냄새 안 나게끔 하는 거 그 굉장히 발달돼 있다 그래요. 이동 수단이라는 중요 목적만 보면 과한 측면도 좀 있다. 거기다가 잔고장이 날 확률도 높다. 유지비도 많이 드는 편. 서양인. 근데 이제 동양인. 동양인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차. 예, 연비가 매우 좋아. 아주 효율적이야. 그래서 서양인 옆에 있으면 버터 냄새 죽는 남. 매운도 적게 뿜어서 냄새도 안 나. 동양이 진짜 좋은 게 냄새 안 나잖아요.
그죠? 뭐땀 흘려가지고 뭐 좀 약간 좀 개밥 신내 나고 이런 측면은 있지만 이제 서양인이 땀을 흘렸을 때랑 동양인이 땀을 흘렸을 때랑 그 옆에 있을 때 그 냄새의 농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여름철에 지하철만 타도 좀 꿉꿉한 비 오는 날씨 이런 날에만 대중교통 타도 쉰내 장난 아닌데 근데 그거를 넘어버린다는 거지. 상상 초월한다는 거지. 그 냄새가. 서양인들 냄새 많이 나죠. 예. 그래서 아무튼 뭐 동양인의 특징이 적은 기름으로도 훨씬 멀리 갈 수 있어서 매우 좋다. 앞에 물 좀 열어주라. 거기다가 이제 잔고장 비율도 좀 적다. 유지비도 그렇게 들지 않고. 문제는 뭔가 동양인의 문제는 힘이 딸려요. 엔진 성능이 좀 부족하다는 단점이 좀 있다. 그러니까 인종별로 좀 이런 그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요것도 비유인데 간혹 튜닝을 해서 힘 좋은 차가 되려고 하는 경차들이 좀 있다. 그렇지만 애초에 설계 목적에 맞지 않는 튜닝 때문에 잔고장이 많아지는 부작용이 생긴다. 동양인은 결론적으로 서양인보다 적게 먹어도 신체가 유지되고 쟤네보다 힘은 좀 딸리지만 냄새는 거의 안 나고 잔병 치레도 거의 적고 서양인을 따라하고 싶은 동양인 많이 안 먹어도 되는데 많이 먹고 서양인처럼 벌크업한다고 급에 안 맞는 짓을 해서 잔병 치레를 늘어나고 몸이 점점 고장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진짜 저희 또 가족력이 또 있거든요. 저도 당뇨가 그래가지고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백미보다는 되도록 이제 통곡물, 예, 통곡물을 좀 먹고 좀 건강을 좀 챙겨야 된다. 저는 아직까지 탕후루를 태어나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예, 거기다 지금 사람들 탕후루 좋아하고 이러니까. 당뇨가 원래 옛날에는 막 40대, 50대 이제 술 좋아하고 뭐 그럴 나이에 걸리는 이제 병인데 많이 걸리죠. 근데 이제 요즘은 젊은 세대들에서도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뭐 우월한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유지비가 많이 들잖아. 또 서양인으로 살면. 결국은 유전이요. 유전이기도 한데 좋은 췌장을 가진 유전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뚱뚱한 사람들이 당뇨 많이 걸리긴 한데 비만이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근데 마른 당뇨도 있어. 사람이 말랐는데 당뇨인 사람도 있어. 조심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이슈 특 이슈 내용이 전혀 아니고 전나게 쓰잘데기 없는 내용만 일기처럼 읽음. 두 개의 라면까지 때렸는데 홍국물이 효과가 있냐? 너무 팩트인데. 비겁하네. 팩트로 공격하네. 똑똑한 여자일수록 나 혼자 산다. 고학력 여자 미혼율 껑충. 그래서 보는 거야. 당연한 게 아닐까? 경제력을 좀 이제 갖추고 있는 여성들이 결혼 잘 안 하려고 하지. 왜냐면은 눈높이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젊어. 근데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돈도 많아. 일찍 결혼해야 될 필요성을 좀 느끼기 힘들 것 같아. 물론 가치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또 정년기로 여겨지는 30대 10명 중에 4명이 미혼이다.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 비율도 낮다.
근데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돈 많이 버는 게 남자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 여자들을 성공하고 돈 많고 이런 거 사실 보기 좀 힘들긴 하지. 그리고 뭐 그런 사람들 특징이 젊은데 성공해서 돈도 많아. 편견인가? 다 뭔가 좀 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을 많이 하는 것 같아. 20-30대 사회적으로 좀 성공한 사람들, 나는 떠오르면은 딱 그런 사람들은 인플루언서, 그리고 뭐 쇼핑몰 대박내고 이런 사람들. 그 외에 내가 성공한 여성을 못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아, 그 외에 이제 뭐 여자 변호사도 있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나이들이 다 있으니까. 비트코인 근황 또 올랐어. 아이고 저런, 또 확 떨어졌네. 5,987만 6,000원. 네. 다시 올랐어요? 잠깐 떨어졌다 또 확 오른 거예요? 아니 그대로인데요? 그대로잖아 그대로. 아 이때 샀어야 됐어. 진짜 이때 샀어야 됐어. 저 이때 무슨 생각했냐면, 아 이제 그 비트코인도 이제 끝물이구나. 역시 뭐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맞았네. 잠깐 있었던 어떤 붐이었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엊그제 비트코인 올라서 관련주들 개떡상했는데 한국에선 비트코인 현물 ETF 못 산다 해서 개급락 키키우. 나중에 또 이런 수치가 나온다? 이만큼 떨어진다? 그러면 전 진짜 좀 고민해볼 것 같긴 해요. 한번 나도 한번 해볼까? 넣어놓고 잊어먹고 있을까?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낫잖아. 비트코인이야 뭐 망할 일 있을까? 하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내가 들어가면서 비트코인이 망해버려. 그런 스토리. 예, 내가 들어가면은 망해. 사는 게 아니라 탑장 보고 잘 들어가야 함. 공부해야지. 현재 대구 복현동 편의점 평균 시급 7,8천원. 내가 어제도 그 최저시급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중국인들이, 중국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넘어와가지고 느낀 점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여기는 최저시급 제도라는 게 있어서 중국에 있을 때보다 여기는 진짜 정말 열심히 일하면 뭐 몇십만 위안도 가져간다. 이제 그 단위가 이제 뭐 200만 원에서 300만 원대는 내가 정말 알토란처럼 모을 수 있는 돈이다 라고 이제
한국에 와서 느낀 점을 이제 중국에다가 올렸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엄청 비난받죠. 거짓말 치지 말라고. 한국한테 돈 받은 거 있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어제 그랬었죠. 대구를 안 가봐서 그런 거 아닐까? 이 사람이. 대구는 최저시급보다 훨씬 덜 주는 데가 엄청 많다던데. 근데 그게 이제 뭐 또 기사로 나온 부분이에요. 대구는 좀 특이해. 이게 법으로 정해놓은 거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대구에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뭐 알바를 구하려고 해요. 대구에서. 그래서 그 전화를 해.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한대요. 뭐 최저시급보다 덜 주는 건 알고 있죠? 여기 다 그런 거? 이 바닥 다 이런 거 알고 있죠?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안 걸리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해, 내 생각은. 시급은 한 7,000원 정도야? 뭐, 시급은 7,500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그거 자체가 이제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최저시급보다 덜 준다는 그게 있으니까, 요즘 다 그러는 거 알고 있지? 라고 이제 물어봐서 암묵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요. 이해가 안 가죠? 최저시급도 안 주는 게. 복현동뿐만 아니래. 근데 유독 대구에서 이런 그 문제가 있어요. 최저임금을 따지면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내하고 있다라고 해요. 최저시급 얘기해버리면 안 쓰니까. 대구에서 알바 구하면서 들은 말. 최저 안 주는 거 알죠? 최저를 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야간 알바는 손님이 적어서 원래 평소보다 더 적게 돈을 준다. 최저 안 줘도 괜찮다고 했다가 신고하는 거 아니죠? 신고하는 거 아니지? 막 이러면서. 최저를 안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 일이 얼마나 어렵다고. 못 믿는 사람들 은근히 있는데 사실이다. 왜 신고 안 하냐라고 물으면 일단 신고하면 일단 대구에서 그 분야는 알바 이제 못한다고 봐야 한다고. 사장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있다라는 거지. 별개로 막상 돈 급하면 일단 시급 적더라도 하게 된다. 그런 것들은 비교적 일이 쉽고 알바 면접도 바로바로 붙으니까. 나중에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학생 전화 오기 전에 한 5분 전에 전화 왔던 사람은 7,600원 받는다 그러는데 혹시 뭐 7,500원 받을 생각 없어? 바로 써줄게. 아 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예, 뭐, 올해부터 해가지고 오른다 그랬죠? 14,900원으로 구글 플레이에서 이렇게 빠져나간 돈 인증을 해준 건데, 시행됐나요? 그죠? 시행됐으니까 이렇게 떴겠지? 예. 아하. 다들 터키인 안 됐냐? 우회도 많이 하는데 우회도 막힐 수도 있어. 여러분들 우회가 막힐 수도 있어. 스팀이 그랬고 디스코드도 그렇고 우회를 해가지고 너무 비싸니까 결제하는 게 게임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걸 막아버리잖아. 미국식 비빔밥.
미국에서 비빔밥을 이렇게 먹어요. 미국 물가 어마어마하던데? 유튜브에서 보니까 뭐 햄버거 세트 뭐 팁까지 다 주고 나니까는 3만 얼마던데요? 어, 미국 물가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좀 포케 같기도 하고. 잉? 오늘 하는 이제 오슈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잡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예. 실리콘밸리 쪽에서 1억 벌면 주에서 보조금 나옴. 아, 진짜?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한데 오늘은 조금 뭐 이렇게 막 확 어떤 몰입도를 주고 길게 얘기해 볼 법한 게 많이 안 나오는 이유가 제가 이제 이틀에 한 번씩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어제랑 약간 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 아, 장사의 신 그분 뭐 해명 방송하고 있다고? 네. 아, 근데 뭐 도망할 필요는 없지. 어,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가 이제 어차피 퍼질 거 아니야. 어, 그거 보면서 남의 방송 틀어놓고 그거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지켜보자 하는 거는 큰 진짜 너무 아니야. 어,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은 담백하게 팩트로 어, 볼 수 있는데 굳이? 예. 오늘은 사실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것들이 좀 많아요. 예. 제가 이제 다른 회원분들이 이제 올려주는 것들을 이제 방송에 쓰는 것까지 생각해서 뭐 되게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니까. 이분은 그냥 이분들은 헤비 업로더 분들이시고, 예. 제가 이제 뭐 이틀에 한 번씩 준비하는 것들은 조금 랄프랑 같이, 아, 이거 방송에서 한번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 라이트하게 보면 될 것 같아.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좀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